아, 뭔가 동반에 얘기하면서 오늘 멸치랑 기스베리 미사한테 보내서 한번 아, 이거 그냥 생으로 먹는 거예요? 네. 이 양 엉덩이라고? 계절아. 나샤르나산 바꼬드. 그게. 저 동그라미가 두 개 있죠? 아. 저기는 반지입니다, 저게. 반지 아, 두 개. 반지. 예, 예. 저기에서 이제 혼인신고 하러 가는 거네요. 예, 맞아요. 예.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사님.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타슈켄트로 가나요? 네, 맞습니다. 타슈켄트로 가서 오늘은 작스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같이 신랑님 모시고 커피 한잔 마시고 갑니다.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자, 가시죠. 자. 과일 가게에서 네. 배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과일 드시고 그럴 거예요. 네. 좀 더 봬요. 네. 한 10분 걸리죠? 우즈벡에 지금 자동차들이 휘발유나 경유 이런 게 없어요, 이사님? 원래 휘발유가 있는데요. 휘발유에다가 개조를 합니다. 아. 가스로 해가지고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다. 보니까 다 프로판, 메탄 네. 이런 거밖에 네.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휘발유는 비상사태 때 가스가 다 떨어졌을 때 아, 그때 사용합니다. 휘발유 들어가는 데도 예, 또 따로 있는 따로 거예요?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차도 한 이틀 정도 예. 가스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휘발유로 움직였습니다. 매드 억년 전에 예. 여기가 다 바다였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바뀌어가지고요. 우즈벡을 가다 보면 예전에 바다였던 곳이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는 이런 게 있으면 다 강아지도 개발하는데 우즈벡은 그대로 놔두거든요. 아살람 알라이쿰. 이 동네 사람들 너무 정겨운 게 그냥 지나치질 않는 것 같아요. 외국인을 보면은 다 인사를 해요. 그것도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인사하고 손잡고 막 그래요. 저 꼬맹이들 올 때마다 예. 용돈 줬는데 지금 다 털렸습니다. 예, 근데 피디님이 용돈 많이 주셨어요. 놀라운 거는 예. 그거를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애기들이. 예. 여기가 그 호텔에 보면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아주머니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 그 10달러를 갖다 이렇게 청소를 많이 해줘가지고 잘해줘서 고마워가지고 침대에 놔줬는데 그걸 안 가져갑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게 아니면 건들지 않아요. 신랑님들이 나중에 오시게 되면 팁을 대부분 보면 침대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근데 우즈벡 같은 경우 직접 청소하시는 분들 주셔야 됩니다. 아니 꼬맹이들도 이제 아 괜찮습니다 이러니까 예뻐갖고 네. 더 주고 싶어. 맞습니다. 예, 네, 이거 준비시켜놨습니다. 드세요. 네, 예, 하나씩 드세요. 자, 신부도. 이렇게. 아, 식사는 안 드셨죠? 예, 안 먹었어요. 맛있죠? 되게 달죠? 한국 멜론 이렇게 안 달잖아요. 아. 저희 허접한 칼질을. 하나, 이거. 아살람알라이쿰. 혹시 궁금한 거 있냐고 물어봐 주세요. 너무 아까부터 저한테 관심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즈벡 어떠냐고. 사람들이 너무 다 친절해요. 다시 또 오고 싶어요. 야네 지금 길었어요. 산 쪽에? 산 쪽에는 아직 안 가봤어요. 한국에 있는 우즈벡 사람들 안부 전해. 아, 안부 전해달라고? 아시는 분들 있으면 영상 편지 하시라고 전해주세요. 브라트 탄싱스 보세 위드가 프리 유트. I'm going to go to the house. 여기 있어 오고 싶은 그 생각이 나고
한국 나중에 기회 되면 놀러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다음에 오면 오실 말 오라고 거기 산에 같이 가고. 아 산에 같이 가려고. 알겠습니다. 아 뭔가 동반에 얘기하면서 완전 멋지던 기스베리 미사한 그 고래 산만. 드셔볼래요? 아 이거 그냥 생으로 먹는 거예요? 네. 어 하나 먹어. 조금? 이걸 진짜 그냥 먹어요? 네, 그냥 먹어. 어떻게 먹어? 이거 그냥? 이게 뭐예요? 양 엉덩이. 아 양 엉덩이? 이 양 엉덩이라고? 예절아. 네. 나 샤르르산 받고 또. 그게 건강에 좋다고. 와. 뭐야 진짜 그냥 사랑해. 그리 스티 있어. 그리 스티 잡고 맞네. 아 사진 찍자고. 어. 오케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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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와우. 아 얘기 하나. 그리 스티. 여기 와서 계속 드시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야 원래 수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내분도 잘 드시는 것 같은데. 네, 뭐, 다행히 잘 먹는데 사실 일이 좀 짧아요. 이렇게 잘 먹으면 되게 감사하죠. 아침에 삼겹살 두 개 먹으면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연애 초반에 물어보는 것들, 뭐 어렸을 때 사진 보여달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누는지 궁금해요. 아직 그런 건 안 나왔고 그냥 살아야 될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아, 현실적인 이야기를 먼저 나눈 거네요. 아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관심사나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 나눠봐야겠네요. 아빠 키리메 아시더라. 그래, 슈트 빼드리 하니 키린게. 많아. 바로 옆에 서시는. 에스드 말 하시면 돼요. 저희가 오니까 엄청 북적북적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애국인이 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오는 걸 자꾸 오는 것 같아요. 다 몰렸네 여기. 다 몰렸네. 여기는 카드가 잘 없나 봐요. 안 됩니다 여기. 네. 시골은 안 되고요. 네. 주로 현금을 들고 다녀야 돼요. 선배가 사람 밀라라 가려다. 선배.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그냥 웃었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보자고 전해주세요. 야나 고르샤무스다 카라. 나 코비야. 가시죠. 광고판을 저렇게 사막 위에 하나하나씩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개씩밖에 없었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아직까지 눈이 녹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저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계속 구경하고 사진 찍고 막 그렇습니다. 아 추우시죠? 어휴 왜 이렇게 추워요? 네, 한 기온이 여기가 한 10도 이상 차이 납니다. 15도. 야 장관이네요 근데. 여기보다는 저 위에 밑에가 더 장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쫙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저쪽에 저 위에가 지금 구름이 껴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아직까지 눈이 안 녹아 있어요. 어떠세요 신랑님 보시니까? 좋죠. 공기 좋고요. 공기 확실히 선선하고. 예. 네. 저기 눈 보이죠 저기요? 아 네. 올 때 네. 봤었던 거. 예, 네, 올 때 봤어요. 시원하니까 좋아요. 네. 전 추운 거 같아요. 아슬라. 예. 아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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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리야. 나크마. 나크마. 아니 바로 이제 까리야 하니까 까리야라고 바로 말씀하신 거 어디서 왔냐고 바로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까리야다가 뭐, 한국 사람 어디서 왔는데?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왜 들리시는 거예요? 타슈켄트에서 남항을 가든지 왔다 갔다 할 때 안전하게 사고 없이 도와달라고 알라한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데 네. 이제 왔다 갔다 하실 때마다 여기 돈 넣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여기는 항상 기도합니다. 얼마 넣어야 돼요? 여기 뭐 보통 뭐 10,000, 20,000 넣는데 저는 한 50,000 넣고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이사님 그거 뭐예요? 이게 신랑님의 범죄 경력이라든가 혼인관계증명서 이런 부분,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포티스 공증을 받아가지고요. 네. 오늘 이제 작스 혼인청에 가서 혼인신고 하는데 필요합니다. 아, 거기 제출할 때 필요한 네. 자료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없어요. 아, 진짜 한 5시간 이상. 그게 한국수당이에요? 마실이네요. 한 5일 만에 한국수당 먹는 거죠. 근데 우즈벡 음식이 너무 잘 드시니까. 이사님 근데 웨딩 사진을 남한강에서 찍었는데 네. 거기에 앨범 찾으러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남한강에서 네. 타수켄트로 오는 네. 그 이동하는 택시들한테 네. 그걸 보내면 됩니다. 아, 그거 네. 보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네, 바로 옵니다. 어, 좀 전에 넣었던 게 그러면 다른 신랑님 네, 앨범인 거예요? 아, 신랑님 거는 조금 더 이따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 아, 그런가 보네요. 아, 저 혹시 여기도 웨딩 앨범 나오는 거 말고 원본 사진 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 USB로 해가지고 저희 다 드립니다. 아, USB로 해서 좀 네. 아파트 들려서 짐 놓고 가는 거. 아, 제 아파트 들려서 짐 놓고 들렸어. 네. 스타일로 준 거예요?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아, 매우 좋습니다. 완전 스위트룸인데요. 작스에서 지금 연락 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기다려서 네. 저희가 먼저 아파트 와서 지금 먼저 풀고 좀 휴식을 네. 취하고 있다가 연락이 오면 제가 작스에 가서 혼인신고 접수를 합니다.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즈벡이 이렇게 변수가 많네요. 원래 좀 외국이 좀 변수가 좀 많고요. 우즈벡도 좀 변수가 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내분이랑 지금 거의 한 6시간 동안 차 타고 왔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어떤 대화 나눴는지 궁금해요. 이제 아내 옛날 어릴 때 사진 이런 거 좀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특히 예쁘게 나온 사진들 이런 거 막 골라가지고 보여주고 저도 뭐 어머니 아버지 예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랑 뭐 형 사진이랑 이런 거 보여주고 보여드리니까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어, 그냥 어 그렇구나 놀랍다. 어머니께서 또 선글라스랑을 잘 끼셔가지고 선글라스 괜찮다고 그냥. 아직은 대화가 많이 통하는 수준이 아니라서 네. 할 수 있는 말이 좀 한정적일 것 같은데 맞아요. 우즈베크어를 좀 앞으로 공부를 하실 의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고 배운 지 약 두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이 부족하긴 해요. 더 익히고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아내하고 얘기하려면은 우선은 제가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서 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어쨌든 하지도 못하고 이게 그렇다고 빨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익히는데 힘든 거 아니까 또 아내가 한국어 익힐 때 힘들 거라는 거 이해할 수 있는 수단 정도로 하고 나중에 여기 또 올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가에. 그렇죠. 올 때쯤이면은 이제 아내나 뭐 다른 통하지 않고 가족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걸 좀 목표로 해가지고 하고 싶긴 해요. 음식 적응하기가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우즈벡 음식 먹었을 때 크게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아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입이 되게 짧은데 그 밥 한 공기를 뚝딱 먹더라고요. 어, 왜 봤어요. 왜, 왜. 그리고 잘 먹으니까 더 예쁘네. 이따가 네.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아내분이 내일 아침에 이렇게 음식을 해주는데요. 어, 네. 기대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집에서 그 HMR 그냥 데워가지고 먹는 게 보통 주로 일상이었는데 사실 크게 좀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직접 해주는 거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겠죠? 아무래도 맨날 이제 혼자 밥을 드시다가 네. 네, 누가 해주면 해주면 좋고 제가 또 해주기도 해야 되고 그런 거 기대하고 한국으로 온 것도 있을 테니까 아마 잘하시지 않을까. 열심히는 필요 없고 잘해야죠. 네. 준나 베이비 지금 도착했습니다. 저기 위에 보면 2층에 작스인데 네. 저기 동그란 게 두 개 있죠? 아. 저기는 반지입니다. 저기 반지 아, 두 개. 반지. 예, 예. 저기에서 이제 혼인신고 하러 가는 거네요. 예, 맞아요. 예. 근데 혼인신고 하려면 네, 한국에서 예. 신랑이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와야 돼요? 여권 사본하고요. 네. 그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 네. 범죄경력조회서, 네. 건강검진, 재직증명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 그들이 이제 상담하게 되면 신랑분들한테 미리 다 알려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출국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어로 번역 공정을 해서 아포트 수료를 네. 합니다. 지나치면 네. 네. 되게 크네요, 그렇죠? 어우,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네, 푹 쉬시고 이제 내일은 신랑님이 자유 시간입니다. 아, 네. 뭐 하고 싶으세요? 돌아다니고 네.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정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내일은 재래시장 한번 가보시죠, 같이. 네.